광명시의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평생학습 장학금입니다. 시민들이 자기 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요. 세 가지 지급안을 두고 열린 공론화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25세 이상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명시는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장학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는 시민들에게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결정을 남겨둔 가운데 시민 공론화 장이 마련됐습니다. 시민공론단께서 오늘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광명시민의 평생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고 평생학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세 가지 지급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1안은 만 30세가 되는 시민에게 30만 원 지급, 2안은 만 50세가 되는 시민에게 50만 원 지급, 3안은 25세 이상 시민 모두에게 20만 원 지급입니다. 토론 초반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 모아진 의견은 25세 이상 시민 모두에게 지역 화폐로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다만 금액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만을 지지해 주신 분이 79%, 그래서 압도적으로 4만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우리가 결정한 거 맞나요? 예.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결정된 내용을 광명시에 전달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결정을 반영해 사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에서 이런 공론화를 위해 공론화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광명시 평생학습 장학금. 하반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